그래요. 자, 이제 2단계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가장 맑은 물에 서식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꾸라지, 실지렁이, 휘리. 답은 휘리 하겠습니다. 휘리 정답입니다. 자, 3단계 문제 드립니다. 최근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인데 술의 한 종류인 이것은 무엇일까? 충북 영동에서 국내 첫 이것 테마 열차 시승식 가죠. 프랑스 정치인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것 마시는 법 가르치자고 주장. 답은 와인 하겠습니다. 와인 정답입니다. 자, 이제 4단계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지금 흐르는 이 노래는 세상살이의 한을 물에 흘려보내는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경기민요 노들강변이다. 여기서 노들강변은 옛날 서울과 남부지방을 잇는 이곳 나루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곳은 어디일까? 답은 노량진 하겠습니다. 노량진 정답입니다. 네, 5-4가 됐습니다. 아, 근데 저 이태규 씨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서요? 제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서, 예. 이제, 전공의들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 예. 그랬군요. 그럼 그때 부인께서 혹시 임신 중? 예, 그때, 예. 우리 승현이 만삭에 있었습니다. 아, 그럼 정말 깜짝 놀라셨겠어요. 예. 예. 그럼 저 승현이 태어날 때는 보셨나요? 예, 승현이 태어날 때는, 예. 제가 그때 막 이제 정신 차리고서 중환자실에서 막 나와서, 예. 신생아실에 갔더니, 예. 예쁜 또 우리 승현이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승현이의 모습을 그때 보고 나서 어떤 그 삶의 의욕을 더 느끼셨겠어요? 예, 예. 지금도 그렇고요. 아, 그래요. 예. 아빠랑 같이 산책도 나오고 그러겠어요? 예, 하루 중에, 예.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아, 그래요. 이제 동점을 만들 기회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세계의 최대 자동차 경주로 손꼽히는 이것이 2010년부터 7년간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다. 이것은 운전석 덮개가 없고 바퀴가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경주용 차를 이용한 것으로 규모나 경제 파급 효과 면에서 월드컵과 올림픽 다음으로 큰 국제 스포츠 대회다.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포뮬러 1 하겠습니다. 포뮬러 1 정답입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역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6단계 문제 드립니다. 최근 고은 시인이 받은 이 상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시인 해리 마틴슨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04년 제정된 상으로 상의 이름은 마틴슨이 출간한 시집 제목에서 나왔다. 마틴슨이 동아시아 문학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문학적 업적을 이룬 동아시아권 시인에게 수여하는 스웨덴 문학상인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 검색해서 쓰겠습니다. 네, 검색 시간 40초를 드립니다. 답은 시카다상 하겠습니다. 시카다상 정답입니다. 6-5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맞히면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하는데요. 만약에 상금 받으면 이렇게 써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희 어머니 모시고 저희 형제들이 2남 1녀인데, 예.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들, 그리고 동생 내 식구들, 예. 동생과 우리 조카도 있고, 예.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예쁜 여동생도 있고, 예. 그렇게 좀 대가족이 모여 살아요. 예. 근데
예전에 한번 같이 한번 제주도 갔다 왔을 때 예. 그때 기억이 참 좋았습니다. 아. 참 아름답고 해서 예.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예. 오늘 상금 받으면 예, 우리 가족들 같이 다 함께 다시 한번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과연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 자, 여기서 3라운드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만 듣고 답이 나올지 자, 힌트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한국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문열의 단편 소설 이것과 다섯 병정. 5초 드립니다. 네. 자, 기회가 고형주 군에게 넘어왔습니다. 동점 만들 기회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최근 이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작가의 고향에서 22년 만에 처음 출간되었다. 이것은 체코의 개혁파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체코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을 말하는데 1968년 체코 민주자유화 운동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프라하의 봄입니다. 프라하의 봄. 정답입니다. 6대 6 동점이 되었습니다. 역시 파이널 라운드 진출까지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 두 분 대단합니다. 2라운드 때도 똑같은 점수로 3라운드로 진출하셨는데 지금도 팽팽히 6대 6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단계 첫 번째 힌트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일본 의학 박사 가와시마는 이것은 뇌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도구라고 함. 5초 드립니다. 답은 다음 바둑 아닐까요? 바둑 네.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 그래요. 자, 역시 첫 번째 힌트에선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태규 씨에게 두 번째 힌트까지 드립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문열의 단편 소설 이것과 다섯 병정. 트로이 전쟁의 불신은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황금으로 된 이것. 5초 드립니다. 답은 목마하겠습니다. 목마 아닙니다. 아마 트로이 목마하고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니까 이태규 씨 문제의 답을 고영주 군은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안타깝죠. 꼭 남의 문제 답은 아는데 내 문제 답을 몰라요. 예? 그래요. 예. 자, 이제 고영주 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드립니다. 일본 의학 박사 가와시마는 이것은 뇌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도구라고 함. 서울 종로에는 2000년 개관한 국내